안녕하세요. 즐기는 먹공입니다. 오늘은 우드카빙 작업대를 이용하여 라면 스푼을 깎아보겠습니다. 우드카빙은 정해진 원칙은 없습니다. 몇 가지 안전수칙만 지키시면 누구나 우드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작업 도구에 따라 카빙 방법이 조금씩 다르니 여러 영상들을 보시고 본인의 여건에 맞는 공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판도를 이용하여 선을 따라가며 조금씩 파들어 갑니다. 조각도 잡는 모습을 잘 봐주세요. 왼쪽 손으로 위치를 잡아주시고 오른손에 힘을 주어 깎으시면 됩니다. 욕심을 부려서 너무 무리한 힘을 주시면 안됩니다. 조금씩 파내야 힘이 덜 들고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조각도 잡을 때 손은 칼날보다 뒤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소리가 정말 좋죠. 깎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무의 특성상 나무 결의 옆 방향에서 칼질을 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우드카빙을 시작하기 전에 나무의 특성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하는 깊이만큼 파낸 다음에는 곡한도나 아사도를 이용하세요. 곡한도나 아사도는 깎인 면이 골고지지 않고 둥글고 매끄럽게 깎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옮겨가며 부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진처럼 곧은 형태의 숟가락을 깎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사용이 편리하도록 약간 입체적인 숟가락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변형을 시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는지 영상을 잘 봐주세요. 곡선이 변경되는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숟가락 옆모습을 상상하며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반대쪽에도 그려주면 작업하기 편합니다.
부재가 네모 반듯하면 작업이 좀 편한데 자투리 나무를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까 작업이 조금 어색하네요. 밴드솔을 이용하여 선을 따라 잘라냅니다. 스크롤소나 손톱으로 자르셔도 괜찮고요. 그냥 조각도로 깎아도 됩니다. 조금은 힘들겠죠? 부재를 세워 숟가락 옆모습 모양대로 자릅니다. 이번 영상은 작업대 사용 방법 위주로 제작하다 보니 작업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조각도 이름은 곡아사드라고 부르는데요. 일본말 같기도 하고요. 우리말은 모르겠습니다. 환도보다는 조금 넓적한 칼인데 마무리할 때 유용한 조각도입니다. 제법 숟가락 같죠? 부재의 모양에 따라 핀을 옮겨가면서 위치를 조정해주면 됩니다. 클램프 조우 제작에 사용한 나무는 하드 메이플입니다. 하드 메이플은 매우 단단한 나무입니다. 버섯처럼 생긴 것은 숟가락처럼 안쪽이 움푹 패인 부재 고정을 위한 보조 핀입니다. 안전한 목공 작업을 위해서는 각종 지그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드 카빙 작업대 또한 일종의 지그죠. 점점 숟가락 모양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업을 서서 하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작업하시면 훨씬 편해요.
깎는 작업은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고난의 사포질 순서입니다. 사포는 낮은 방수부터 시작해서 600방 이상에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기 피부처럼 보들보들해졌습니다. 600방 정도까지 사포질 후에 물을 발라줍니다. 카빙 작업하시는 분들이 덜어 빠뜨리는 과정인데요. 물을 바르면 누워있던 거스르미들이 일어납니다. 나무의 특성이죠. 이대로 말려주세요. 일어난 거스르미들로 표면이 거실 거실합니다. 충분히 마른 후에 600방 정도 사포로 다시 한번 사포질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폴리싱 패드로 윤을 내주면 좋습니다. 자꾸 문지르다 보면 반짝반짝 광이 납니다. 드디어 샌딩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대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미네랄 오일을 발라줍니다. 푸드그레이드 미네랄 오일이죠. 음식을 떠먹는 숟가락이니만큼 마감재는 안전한 것을 사용해야겠죠. 여러 번 발라줄수록 좋고요. 많이 문질러줄수록 잘 스며들어요. 최소 3회 이상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일을 바르고 나서 하루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숟가락 하나 만드는데 3일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죠. 우드카빙 작업대를 이용한 라면 숟가락 깎기 편을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